베노드 성수에서 진행하는 8월 커피 전시는 준비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6월 커피 전시가 럭셔리 커피 파나마 에스메랄다의 근본 게이샤로 진행했고, 7월 커피 전시가 세계 가장 비싼 커피로 진행을 했었기 때문이죠. 오신 분들 반응이 정말 정말 좋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8월에 도대체 얼마나 잘해야 될까라는 그런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커피부터 먼저 한번 소개해드리면요, 데보라 농장의 세 가지 커피입니다. 테루아 시리즈, 굉장히 클래식한 느낌을 담고 있는 게이샤 커피이고요. 그리고 아마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으실 거예요. 크리살리스라는 커피랑 시너지라는 커피인데요. 올해 제미슨 세비지가 완전히 새롭게 시도한 에센션 시리즈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 납별로 20kg만 이제 생산한 커피이고요. 크리살리스는 원래 제미슨 세비지가 카본 이메스트레이션의 거의 선구자에 가까운 사람이었는데, 올해 이제 그 정점을 만들어 보자 해서 만든 가공입니다. 일반적인 데보라의 라틀보다 거의 두배 가까이 비쌉니다. 시너지라는 커피는 최근에 좀 화제이긴 하죠. 그 코지 퍼멘테이션 누룩을 이용해서 만들어낸 커피입니다. 강력한 과량을 가지고 있죠. 올해 제미슨 세비지의 커피를 사용한 사람들이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십에서 1, 2, 3등을 다 하면서 거의 못 구하는 커피가 되어버렸어요. 8월에는 이 커피들로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데로아 시리즈는 필터 커피로, 카본 이메스트레이션의 정점인 크리살리스에는 에어로프레스로 추출해서 굉장히 모호한 잔에 담아드릴 거고요. 시너지를 에스프레소로 추출해서 특별히 제작된 잔에 담아서 드릴 건데요. 7월 라마스투스 레거시 컵이 일주일 만에 솔드아웃이 돼서 8월은 조금 더 제작할 겁니다. 근데 가격이 비싸서 다 판매될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많이 제작을 할 거고요. 8월 커피 전시는 한 팀당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리게 준비가 되어 있고, 지금 데보라 이번에 가져온 세 가지 커피를 통해서 이제 콜드브루도 만들려고 해서 쉽지가 않습니다. 그 가격을 10만 원 정도로 진짜 받아야 되지 않나. 왜냐면 커피 원가도 워낙 비싼 편이고요. 근데 일단은 58,000원 정도 가격을 책정했고요. 그 이유 중에서 하나는 회차를 줄였어요. 원래 7회차로 진행하던 것을 하루에 5회차로 줄이고, 일주일에 100명 정도만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될것 같습니다. 선택받으신 분들만 올수 있는 이 커피 전시, 이번 주 토요일에 예약이 오픈돼요. 7월 20일 저녁 6시 많이 많이 예약해주세요. 여러분들의 이 재방문으로 더욱 좋은 전시를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Hey.